네, 코드명 5060 박금백이 간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아, 대본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달콤 방방 개그맨인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달콤 빵빵 개그맨 박금백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드명 5060 박금백이 간다 달콤 빵빵 개그맨 네, 박금백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네. 아유. 뭘 기르고 오셨네요. 그러네요. 네. 마마, 야, 누구 같습니까? 퀸의 프레디 머큐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달콤 네. 빵빵 개그맨입니다. 달콤 빵빵 개그맨. 아,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 이야, 네. 더 화사해지셨어요. 아, 네. 오늘도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강화순무. 강화순무. 제가 보니까 강화순무 닮으셨는데. 아, 순무. 네, 강화순무. 아, 네. 보라색이거든, 순무. 네, 네. 약간 아, 몸에 얼마나 좋은데. 네, 그럼요. 저희 네. 추석 두껍고. 특집 때 네, 송편 닮았다고 다 같이 모여서 들었습니다. 예, 예. 아, 그랬어요? 네, 덕분이에요. 네. 아,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쁘단 말이죠. 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 낭만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이나 전성재단의 낭만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네.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 따라오시죠. BTI 보시죠. 시몬, 너는 아니냐? 낙엽을 밟는 소리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그거 다 모두 다 사랑하리. 누가 그러던가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가을의 낭만, 도대체 낭만은 무엇일까요? 낭만 고양이? 낭만 검게? 춤춤춤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것들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따라 너의 꿈이 반짝거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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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어른들의 낭만학교, 바로 여기입니다. 가을 남자, 낭만 박금백. 오늘 바로 여기에서는요, 전성기 재단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따라오시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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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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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어른들의 낭만학교 전성기 캠퍼스 개교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이날 어른들의 낭만학교 수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수업을 받았어요. 뭘 그리고 있는 거지? 네네, 잘 보셨습니다. 예. 바로 펜 일러스트 수업이었는데요. 이 강좌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는 네,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받는 펜 일러스트 수업이었지만 무척 재밌더라고요. 스케치를 하면서 이런 맛에 50, 60세대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른들의 낭만학교에 즐겁게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잘 그리시죠. 잘 그리시네요. 예, 예.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 그냥 펜으로 그리는 거예요? 네, 그냥 펜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진지하고 흥미로운 펜 일러스트. 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야! 뭐예요? 제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제 그림. 내 네. 그림? 제... 짜자자자! 괜찮아요. 소질 있으신데? 아, 제가 또 반전을 노렸죠. 네. 네. 오, 왼쪽에 그림. 야, 나무를. 나무. 오른쪽은 제 사인. 네. 사인. 네. 전성기 캠퍼스 1주년 기념 행사장에는요, 추억의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사진을 찍고 출력해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했어요. 꿈을 이루는 곳. 전성기 캠퍼스. 저도 지금부터 새로운 꿈을 꿔볼까 싶습니다. 꿈을 이루는 곳 전성기 캠퍼스 앞에서 저도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야. 저게 바로 나와요? 네. 아, 자세히 나오죠? 네. 성기가 대단하시네. 또 많이 닮은 사람인데. 닮은 사람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보고 나서? 아니요, 저도 안 찍었어요. 이게 끝입니까? 아, 이거 여기까지도. 잘 나온 사진을 이제 골라서 프린트. 그렇죠. 제일 잘 나온 사진. 저겁니까? 네. 아, 이건 모델이 좋으니까 사진도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아주. 이야, 모델이 좋으니까 사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어떻습니까? 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제가. 예. 이야. 우리 금백 씨의 D라인이 잘 보이네요. D라인? D라인. 네, 선명하네요. 강하승무 조용해! 아, 좋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추억을 남기라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주셨는데 어때요? 뭐, 우리 단체적으로 단체 사진 한번 찍으러 한번 여기 한번 가시죠. 다음에 또. 정말 네. 가보고 싶은데 저희는 사실 이 라이나 전성기 캠퍼스는 저희도 여러 번 네. 다뤘었죠. 그래서 맞아요. 익숙한 화면이었는데 아니 벌써 1주년이 됐어요? 네네 네.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이야. 이 라이나 전성기 재단에서는 저 계속돼서 뭐 지급적으로 보급하는 게 심폐소생술. 여러분 심폐소생술 알고 계시죠? 네. 심폐소생술 여러분들 또 보고 싶죠? 그 이벤트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VCR 보시죠. 어른들의 낭만학교 전성기 캠퍼스 개교 1주년 기념 행사는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는데요. 크리스탈 방향제, 우드 마커 초받침, 향초 캘리그라피 등 체험하는 장도 있었습니다. 저도 크리스탈 방향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설탕이에요? 아니요. 네. 색깔이 너무 이쁘죠?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를 좋아하냐면 설탕을 넣으시고 스무디를 만드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네.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마법의 가루를 저희 이제 방향제에 넣어주셨어요. 야, 이게 보이시나요? 오, 샤베트처럼 됐어요? 네네. 아우, 샤베트 느낌에 오늘. 자기만 드시려고. 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야, 먹고 싶더라고요. 네. 못 먹는 것도 먹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식물성 알코올이에요. 네. 천연 알코올이기 때문에 얘는 방향제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야. 그래서 이게 지금 아로마 향이 네. 잘 쓰면 알코올이 들어가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향이 함께 증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로마. 네. 선생, 이야. 욕심 가셨습니까? 아, 네. 와, 벌써 또 서른 방을 쏟아주셨는데 서른 네 방을 떨어뜨렸다.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방향제도 비싸요.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됐습니까? 예. 자, 제가 집에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이시죠? 아주 익숙한 얼굴, 최 작가. 네. 야, 저분 작가님. 저기 왜 있죠? 자, 이 방향제 하나 갖다 안 돼가지고 호래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최 작가한테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여행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50, 60 세대들의 여행 컨설팅, 친구나 옛 동료, 그리고 가족들과 떠나는 여행. 새로운 50 플러스들의 삶의 윤활유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고 싶으셨는데? 쿠바 가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 아, 계속 수염을 그리셨습니까? 네. 안 오실 거죠? 자, 뭐니 해도 행사장에선 뽑기가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예. 앞에서 이거 50원 주고 뽑기 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많이 뽑았죠. 어떤 게 잘 뽑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꽝은 너무 예능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뽑는 거 아니에요? 꽝이 없는 추억의 꽝. 그렇죠. 꽝이 없는 추억의 이벤트. 꽝이 없습니다. 꽝이. 정말 신나는 이벤트였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드 뽑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떤 걸 뽑을지. 제가 뽑았습니다. 시부린 땡! 오, 3등! 3등 뭐예요? 3등 쿠바. 쿠바가 생각나는 네. 아, 커피. 네, 쿠바가 생각나는 커피. 쿠바산 커피. 좋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이게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아, 여러분들 다. 야, 이거 제가 만든 방향제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정민 아나운서도 닮았네. 살짝 네. 웅스타일이. 웅스타일 나. 뚜시 뚜시 뚜시.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한번 네. 선물도 좋겠고. 네, 그렇죠. 한번 냄새 한번 우리 한번 맡아 보실래요? 우리 이거 이거 좀 이렇게 캡이 있구나. 정말 차량용 방향제로 네. 선생님께. 네. 거기까지 냄새 안 나나요?
향이 나요. 나요. 여기까지 나요. 네. 아니 굳이 안 맡아도 이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아로마 향이요. 네, 아로마 향입니다. 페퍼민트 예. 그런 향이 아로마 향이 확 네.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워하셨겠어요. 저기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또 그리고 이곳은 또 50, 60 세대의 또 배움의 터전이라고 제가 완전히 느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걸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라이나 전성재단 우리의 낭만학교에 좀 오셨으면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나이 먹은 사람이니까 그냥 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 나이 먹어도 어떤 그 시간에 짜인 시간표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취미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거고 또 여기서 라이나 생명에서 사회공헌적인 차원에서 수강료나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좋은 점은 강사진이 좀 좋아요. 지금 향초 만들기 그거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생활에 필요한 거고 너무 강사 선생님도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꼭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또 1년 행사에 사회 공헌 그런 걸로 캘리그라피 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너무 기쁘고요. 한 35년 정도 일하다가 나오니까 그 어떤 그런 그 한 일이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한 일과 그리고 또 그 하면서 뭐 좀 하고 싶었던 일 그 내가 하는 일 외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쪽에서 많이 이제 찾아서 하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거 스케치하고 이게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지금 듣는 미술사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시리즈로 해서 듣는 거 그런 쪽에 굉장히 흥미가 있고 또 유익하고 지금 오늘도 와서 보니까 뭐 양초를 만든가 방향제를 만든다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소한 재미들 이번 1주년 하면서 그런 참여하면서 만드는 것들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재미였었어요. 아 이렇게 밝아졌어요. 여기 오신 분들 보면 다 표정들이 밝죠. 네. 너무 박금백 씨를 만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를 만나서가 아니라요. 많은 시니어들이 낭만학교의 강좌를 듣고 또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스트레스를 다 해소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 않나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라이나 전성지 재단 같은 이런 낭만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정말 또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변 꼭 정보를 또 잘 보시고 나서 이런 학교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언제나 밝고 네. 건강한 일 전해주시는 박금희 리포터. 다음 주도 좋은 소식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